자, 오늘 오후 비가 좀 내렸습니다. 자, 내일이 처서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가을이 이제 눈앞에 오게 됩니다. 이제 더위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서라는 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이 여름 더위는 물러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8월 말까지는 아직은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6시에 라이브 방송 예고 방송을 잠깐 틀었는데요. 자, 오늘 예고 방송 내용은 우리 IMF 전 나가르드 총재와 또 현 기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인터뷰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IMF 총재 그리고 현 IMF 총재의 인터뷰 발언을 보면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이 앞으로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 OES는 우리 IMF 총재 전 나가르드 총재와 현 기오르기 에바 IMF 총재의 인터뷰 내용과 얼마만큼 이 로드맵을 잘 전개하고 있는지 그 인터뷰 내용과 얼마만큼 잘 우리가 충실하게 안정성과 그 다음에 규제에 충실한 그러한 화폐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네트워크라는 것은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해서 국가가 신뢰를 신용을 부여해서 가치가 형성된 화폐라고 피아토 화폐라고 하면 앞으로 CBDC로 디지털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가치 네트워크죠. 그래서 가치 네트워크로 그 가치를 무가치에서 지금 1억의 고점까지 찍고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비트코인이 네트워크 가치의 그 탄탄함, 그래서 네트워크 가치를 보여줬다면 우리 원이 바로 돈으로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오후 6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또 같이 만나 뵐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비가 소낙비가 오는 바람에 많이 그래도 시원해졌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비가 그쳤기 때문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6시에 라이브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서 같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1만 명 목표의 그 구독자 1만 명 목표를 여러분과 함께 달성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1만 명을 금년 말까지 달성한다. 그러면 우리 원의 가치는 분명히 100유로까지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네트워크 가치를 올려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